안녕하세요. 샤갈트립입니다. 주말 되면 어디 가볼 만한 곳 없을까 고민되시죠? 실내로 가서 식물 감상 어떠신가요? 자, 그럼 저와 함께 오늘은 식물원 카페와 한옥 카페를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가볼 곳은 톡창으로 논밭뷰를 볼 수 있는 식물원 카페 문지리 535입니다. 위치는 아래의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. 야외 테이블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입장하여 문이 열리면 이곳이 보입니다. 마치 식물원에 입장한 듯 열대식물로 가득하답니다. 한번 감상해 보세요. 위쪽을 보면 2층의 모습이 보이는데요. 규모가 어마어마하죠? 식물원 같은 카페 안을 구경해 보겠습니다. 층고가 높고 식물이 많아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느껴진답니다. 2층으로 올라가면 통창으로 밖이 다 보입니다. 통창 너머로 보이는 논밭뷰를 소파에 앉아 감상할 수 있어 인기가 좋은 곳이랍니다.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죠. 이곳은 SNS에서 핫한 곳이라 인생샷 찍으러 오시는 분도 많답니다. 맨 위 3층은 넓은 논의 뷰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죠. 저는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시켜 먹어보았는데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. 넓은 공간에서 탁 트인 풍경을 보며 식물 속에서 사진 찍기 좋은 문지리 535 카페였습니다.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넓은 정원에 빵 맛이 좋은 한옥 카페 하우스 베이커리입니다. 위치는 아래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. 한옥 카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전면에 카페와 분수가 보입니다. 옆으로 넓은 정원에 테이블이 있고 다른 한옥 한 채가 또 있습니다. 정원을 걷다 보면 할로윈 축제를 위해서 꾸며져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. 사진 찍기 좋게 곳곳에 포토존이 잘 만들어져 있답니다. 넓은 잔디밭에는 아이들과 애견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.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를 맞아 곳곳에 장식해 놓은 곳이 보입니다. 이곳은 빵 맛 좋기로 유명해 사가지고 가시는 분도 참 많답니다. 할로윈 데이에 맞춰 빵들도 멋지게 꾸며 놓으셨어요. 참 먹음직스럽죠? 물론 빵 맛도 좋더군요. 한옥 카페 안에도 유아용 의자를 비롯해 다양한 의자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. 야외 잔디 위에는 아치형 할로윈 데이 조형물이 있습니다. 한옥 안으로 들어가니 낮은 테이블도 있습니다. 한옥 카페의 고즈넉함과 할로윈 데이를 느낄 수 있는 하우스 베이커리였습니다.